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통계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 확률론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왜 벡터원간이 나오냐라고 하면, 벡터 개념이랑 선형사상의 개념, 그러니까 선형대수에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 있어야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추가하기로 했고, 그래서 확률론 파트 2 확률론 시간에 처음 시간에 지금 벡터 공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 공간에 대한 공리라는 걸 내려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벡터라는 걸 공부하긴 했는데, 벡터 공간에 대한 공리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은 보통 일반화와 추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이런 거를 고려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Rn짜리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 곱하기 여기 스칼라 곱이죠. 요 벡터 공간을 이미 고려를 했었는데 얘에 대한 성질을 보니까 어떤 성질들이 있었냐면 벡터 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성질이 있었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0벡터죠, 0벡터. 그다음에 역원이 존재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스칼라배와 이제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들도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그 성질들을 공리화해서 8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집합과 연산을 가지고 다 벡터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벡터 공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요 친구, Rn승짜리들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벡터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서상을 가지고 벡터를 먼저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Rn집합상에 있는 원소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을 정의하고 그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이 8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이걸 벡터 공간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벡터 공간이 아래 n승짜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를 한번 볼까요? PN이라고 하는 거를 N 이하의 다항식으로, 차수가 N 이하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보죠.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B 더하기 X, 뭐 아니면 C 더하기 X제곱. 뭐 이런 애들인데, 만약에 내가 B2라는 걸,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볼수 있을 것 같냐면, 다항식들의 모임이니까 A 더하기 BX 더하기 CX제곱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때 ABC가 결국 실수상의 원소로서 볼수 있을 테니까, 요것도 하나의 벡터공간이 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1X와 P2X를 꺼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성질들을 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죠. 왼쪽에 더 하나, 오른쪽에 더 하나 똑같으니까. 결합법칙 성립하는 것도 항상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0벡터가 있냐 이건데 0벡터는 여기서 그냥 0이 0벡터가 되겠죠. 0을 더해주면 P1X가 되니까 이제 0벡터 역할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는 역원의 의미가 있냐 이랬는데 역원의 의미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P1X에다가 마이너스 P1X를 해주면 결국 0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 스칼라랑 분배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성립하니까 얘가 일종의 벡터 공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벡터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많이 출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백통관이 여러 가지 상태가 있다.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런 PNX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함수들의 집합, 뭐 CI들도 있고, 뭐 RN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 MNI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벡터공간도 있지만 벡터공간의 부분 공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데피니션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벡터공간의 성질을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 1번 성질을 한번 볼까요? 0을 x에다가 스칼라벨 하면 0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얘는 0을, 실수상에서의 0을 고려하는 거고, 요 결과는 0 벡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상에서는 자연스럽죠. 왜냐면, 여기 x1, x2, 이런 식으로 x 벡터가 있고, 0이란 스칼라벨과 데피니션상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곱을 하면 000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스칼라벨이랑 그다음에 벡터공간, 그다음에 벡터합, 이게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상 주듯이 분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성질들이 있어요. 요런 성질들이. 요런 성질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0이란, 이 x란 벡터의 이제 스칼라벨에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0은 원래 0 더하기 0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 더하기 0을 x의 스칼라벨 한 걸로 볼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공리를 보니까 이 스칼라벨에는 분배가 가능하다고 했죠.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배를 실제로 해보면 0x 더하기 0x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얘를 일종의 y라는 벡터로 보게 되면 이 y라는 벡터는 y 더하기 y 벡터로 볼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y 벡터가 결국 0 벡터가 된다는 거알수 있죠? 왜냐면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에 역원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0 벡터, 그다음에 여기는 y 벡터가 되니까 y는 0 벡터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역원의 유일성을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항동원의 유일성도 보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항동원의 유일성은 항동원이 두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0벡터가 있고 다른 0벡터, 프라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는 0벡터니까 0벡터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동원의 정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는 0벡터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항동원이기 때문에 연산한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돼서 이렇게 프라임으로 나와지겠죠. 그러면 임의로 꺼낸 0, 2, 0, 아, 항동원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장해 줬으니까 항동원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역원도 유일하다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x의 역원이 y도 있고 y 프라임도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역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임의로 꺼내 보면 x랑 y를 더한 거는 역원의 정의상 0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상황을 고려해보니까 이 y는 x에다가 0벡터를 더한 걸로 볼수 있는데, 이 0벡터는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x에다가 y 프라임을 더해도 0벡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써볼까요? y 프라임을 더하고 더해준 걸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y죠, y.
y에다가 0 더하기 y니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경험치 성립하니까 순서를 잠깐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를 결합법칙에 의해서 묶어서 먼저 계산을 해주면, 0 벡타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벡타 더하기 y 프라임이 되고, 결국, 이게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럼 y가, 출발해서 y 프라임으로 결과를 가져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여건을 뽑아가지고 둘이 같은 걸 보였으니까 항상 여건은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만 하면 이뭐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증명을 해보는 건데 뭐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가져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같은 건데 이거 왜 증명해?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벨을 취한 거죠. 이거는 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x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그게 여건이 된다라는 건데 표기 때문에 아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숫자상에서 계산하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x 벡터랑 마이너스 1x 스칼라에 대한 걸 더한 게 0 벡터가 되는 것만 보이면 결국 0원이 된다는 걸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우리가 공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공리를 보니까 그냥 x 벡터나 1을 스칼라에 해준 거나 동일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x에 마이너스 1x 이렇게. 데피니션상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공리상. 네,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 공리에서 묶어주는 시행을 할수 있죠. 스칼라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0x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1번에서 증명했던 건 뭐냐면 어떠한 벡터도 0이란 스칼라벨을 취해주면 0 벡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1번에 의해서 얘가 0벡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x에다가 요 마이너스 1배 스칼라비 한 벡터를 더해주니 0벡터가 나왔고 그 얘기는 요 마이너스 1배 한 스칼라 x는 x에 대한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3번에 대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사실 근거상으로는 뭐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쓸수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수학자들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동일하게 증명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지 증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항등원의 유일성이나 여건의 유일성 같은 거를 잘 고려하면 실제로 되게 어려운 계산들을 공간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사실 이제 수학이 아닌 입장에서 고려할 때는 깊숙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서 여기까지 한번 성질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 예제는 벡터 공간이 되지 않음을 한번 보여보래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나오는 애들의 모임으로 집합을 잡아놓고 얘가 벡통관이 안 되는 걸 보장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라고 하면 이런 A라는 행렬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1, 0, 0, 0이라고 하면 A 대화에서 B이니까 디터미넌트 A는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만약에 2인 경우에는 S의 원소로서 A를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B라는 행렬을 볼 때, 0, 0, 0, 1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AD-BC는 0이 되죠. 그래서 determinant B도 0이다. 그럼 B도 S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스칼라 곱과 더하기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더한 결과, S상에서 지금 더하기를 준 거기 때문에, 이 더한 결과가 S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연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걸 이제 배워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통 닫혀있다라고 해요. 연산한 결과가 다시 그 집합에 들어가는 걸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고, 닫혀있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연산이 잘 정의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A 더하기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 더하기 B는 뭐가 되냐면, 1, 0, 0, 1이 되죠.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1이 나오죠. 1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는 S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결국 뭘까요? 이 얘기가 결국 S라는 집합상에서 더하기 연산을 정의하고 싶지만 더하기 연산이 정의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한 결과가 S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산이 정의되지 않은 이 집합은 공간이 애초에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공리를 만족하려면 일단 연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버리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개념을 아까 소개를 잠깐 말로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분 공간에 대한 데피니션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공간이 있어요. 벡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부분 집합을 놓고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요두 가지 조건을 주고 있어요. 이두 가지 조건을 보니까 스칼라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게요 표기이고 그다음에 벡터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혹은 알파 x 플러스 베타 y. 알파랑 베타는 스칼라고 요 xy는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 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한 거. 자, 이런 거를 만족하면 이걸 부분 공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러프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서브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서브 집합이면서, 부분 집합이면서, 얘가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되면, 벡터 공간이 되면, 얘를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제 부분, 원래 벡터 공간에 서브셋으로 S 집합을 잡아놨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으면, 어차피 공리를 똑같이 만족하다 보니까 이두 조건만 만족해도 공간을 이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표기는 이렇게 부등호처럼 표기를 해요. 근데 이걸 부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브스페이스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벡통간이 되는 거 부분 공간이 되는 거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R3라는 공간 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처음 질문은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 네, 요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원점은 지나지 않고, 이렇게 지축에서, 0, 0,1을 지나는, 이런 평면이라고 하죠. 원점은 지나지 않아요.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요게, 부분 공간이 될수 있냐? 이게 벡터 공간이 될수 있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이런 건 가능할까요? 그러면 씨, 나 평면에 대해서 알지. 평면은 2차원이잖아. 2차원이니까 당연히 공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였어요?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항등원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야지 벡터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Rn상에서의 항등원은 무조건 0 벡터였기 때문에 0,0,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항등원에 내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등원을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0 벡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벡터공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면.
구면. 구인데 구면이에요. 구면이라는 거는 겉면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면 벡터공간이 될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 아, 0벡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벡터공간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안을 다 칠해요. 그러니까 구가 됐다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0벡터가 포함되는 거죠. 구면이 아니라 내부까지 다 포함하는 구라면 이런 경우에는 벡터공간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 공간의 정의를 보면 더한 결과나 스칼라비한 결과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러한 벡터에다가 스칼라별을 해버리면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밖으로 나가버리면 결국 결과가 다시 집합원으로 들어오는 닫혀있는 상태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될수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바운더리가 있는 경계가 있는 물체들은 거짓다 벡터 스페이스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벡터 공간의 이제 핵심은 몇 차원이 되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물리에서의 차원은 수학에 있는 차원을 차용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구별을 좀 지으셔야 되고, 예, 저희가 차원의 개념을 만들면 이제 물리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저희는 평면이니까 2차원, 공간이니까 3차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이 부분 공간에 대한 예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막 차원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죠.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부분 공간이 되는 걸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기가 헷갈리니까 AAB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S의 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 닫혀있는 결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알파에 베타에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S의 원소에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벡터합을 치환 결과니까 실제로 더해주면 알파 A 더하기 C 베타, 알파 A 더하기 C 베타, 알파 B 더하기 베타 D. 아이고, 거꾸로 썼네. 베타 C, 베타 C죠, 베타 C.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의 성분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결국 1번, 2번 조건이나 혹은 2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근데 얘를 지금 한번 1, 2번을 한 번에 쓴게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Y니까 1, 2번을 각각 보여도 되고 요걸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인 거기 때문에 결국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원의 개념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건데, 아까 유념하셨으면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리 상황에서 차원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갑자기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우리는 오히려 기본적인 차원의 개념을 만드는 거고, 저희가 만든 차원의 개념을 물리에서 갖다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 둘이 붙여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